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인수 시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 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세무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무처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은 사업 포괄 양수도 방식과 일반 양수도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은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 양수도 방식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세무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업 인수 방식은 포괄 양수도 방식과 일반 양수도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포괄 양수도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시는데 이러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조기 환급 제도를 통하여 미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만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괄 양수도로 세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포괄 양수도를 하는데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6.6%를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하신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만 하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균등 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인수 시에 세무 처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인수 비용이 고액이고 이 비용이 기각을 당할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가 크기 때문에 인수 시 세무 처리 방법을 잘 의논하셔서 양수자와 양도자가 세무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